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 20절까지 2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에 복을 받자. 아멘. 7대 명절에 복이 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의 명절을 주셨습니다. 역시 첫 번째로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는 뭐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절.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예요? 장막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아멘.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멘.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주었는데, 그러면 왜 이걸 줬느냐? 이거는요, 당연히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첫 스타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이건 축복으로 줬어요. 축복으로. 기다리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뭘로요?
절기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을 저놓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주시지 않고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그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말하려고. 아멘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말하려고 준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절기를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왜 지키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거 알으라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 그런데 우리나라나 저 중국, 중국과 우리나라는 문화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조선 500년 동안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비슷한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명절을 보면 명절이 다 뭐냐면 농경사회, 농경사회,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람으로부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죠?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명절인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절은 이건 인간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땡깡 부려가지고 왜 다른 나라 명절 있는데 우리는 명절 안 줘요? 하나님 명절 줘요? 이렇게 땡깡을 부려서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명절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은 거야. 아멘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명절을 주신 다음에 이 명절을 통해 뭘 말하느냐? 결국은 핵심이 뭐냐? 예수요,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거 말하려고 준 게 이게 7대 명절이요. 아멘이요. 참 잘 들어봐요. 예수, 예수.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복음의 7대 사건이 바로 7대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죽음. 예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으로서 죽는다는 거예요. 양.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양은 왜 죽었냐? 양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양들이요 하도 성격이 고약하니까 이 새끼가 그냥 아무나 막 따받고 댕기고 아주 성격이 못되니까 아이 저 새끼는 잡아서 제사나 지내야 되겠다. 성격이 못돼서요 그 양을 잡아,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양이 죽었냐? 바로 뭐요? 사람 때문에. 주인 자기를 키우는 그 주인의 죄 때문에 양이 대속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이 유월절은 뭐냐? 예수가 와서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양처럼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왜 죽었어요?
예수가 무슨 뭐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구약의 바로 어린 양처럼 바로 인류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요거 말하려고 나타난 게 유월절이요. 깨달으시면 하면 할렐루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는요 초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여. 막 머리는 길어가지고 약대의 가죽, 약대가 뭐예요? 낙타 가죽이잖아. 낙타 가죽. 우리 여자들은 말이야 여우 가죽을 입는데 여우 가죽은 얼마나 부드러워요. 보들보들보들 하는데 밍크. 그런데 약대는요 더럽게 거칠어. 그 약대 가죽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데 보니까요 배쩍 마른 양반이 눈은요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양반이 외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세상에 말이에요 이렇게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세례 요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선언했을 때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5대 제사를 줬어요. 뭘 줬어요? 5대 제사.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때 주로 쓰이는 제물이 뭐냐? 다 어린 양이야, 양. 그러니까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했을 때 아하 저분이 우리 죄를 지고 장차 죽으실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상당수가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는 뭐하러 왔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죽음? 대속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 대신 죽는 걸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뭐 우리가 속가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벌금을 내면 내가 감옥살이 안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대신해서 돈을 벌금을 지급해주고 지급해주고 나를 감옥에서 빼준 것을 대속이라 그래. 대속. 대속.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아멘. 이렇게 예수가 죽어서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예수가 뭐냐? 무덤이요. 무덤. 무교절은 뭐냐?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무덤의 장사야. 무덤의 장사. 그래서 평소에 사실 때 이 땅 계실 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다른 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깨달으시면 아멘.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잖아. 물고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뭐예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그러니까 이건 무교절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무덤 속에 갇힐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무덤에 영혼이 계시지 아니하고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음에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뭐가 됐었다고요?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이 뭐냐.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알고 하여튼 지켰는지 모르고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 가서 뭐 했어요? 정착을 했어요. 다 고을 나누게 해가지고 정착을 해서 이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경작을 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뭐예요? 그 씨 뿌린 것이 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뒀어요. 수확. 그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참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농사지어가지고 거기서 처음 거둬들인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초실절인데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은 뭐냐? 예수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는 첫 열매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여 오순절인데 이건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무슨 강림이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입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뭐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심이여 보혜. 내가 가야 아 보혜사가 오리니 이게 보혜사 성령이남. 성령으로 오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계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셨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감히 기쁨이 있을 때 누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 사역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사역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요, 죄진 인간을 구원할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아멘. 그 구원한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요? 성령 하나님으로. 깨달으시면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잘 관리하셨다가 뭐요? 바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알곡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요. 성령. 아멘. 아멘. 오순절 성령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바로 다섯 개는 이루어졌어요. 동그라미 다섯 개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오순절 시대예요. 이게 늦은 비의 성령이란 말이요.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늦은 비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주의 창고에 들어가는데 심각한 오류가 생겨.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느냐? 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줬느냐? 바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 말기예요. 오순절 말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오순절 말기가 되다 보니까 오순절이 지금 쇠퇴해져 가거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순절을 다시 살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오순절 시대예요. 오순절에 비를 세게 맞지 않으면 뭔 현상이 생기냐? 알곡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이거요, 하나님이요, 심심해서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주신 게 아니요. 아멘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를 계속 재방송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뭘 재방송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 재방송을 왜 내가 해야 되겠냐고. 나도 힘들어요, 재방송하는 게. 자꾸 잊어먹고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지난주에 했던 거 자꾸 잊어먹어. 나도 힘들어. 그럼 왜 재방송하느냐? 알면 뭐하냐고. 알면, 내용을 알면 개뿔은 뭐하느냐고. 성령을 받아야지. 아멘. 오순절 성령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시작을 보라고. 이 한국교회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를 이만큼 일으킨 거잖아요. 그 턴을 받은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오직 조용기 목사님 성령으로잖아요. 성령으로, 성령 운동하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붕이 된 거예요. 대단하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오순절이, 왜? 아직 나팔절이 아직 안 임했거든. 응? 그런데 불온간 곧 나팔절이 임할 텐데 우리는 이 오순절 이 말기에 정말 여러분요 한번 비에 촉촉이 젖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성령 세게 받아야 돼. 성령은.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은사를. 여러분, 우리는 은사 받아야 돼. 은사. 아멘이요. 은사는 뭐냐? 우리 은사는요,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와줘. 주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이요, 선물. 이게 할렐루야요. 아유,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잖아. 거저 주는 거. 아멘. 성령 세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사 다 끝나고 교인들이 조금만 모면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이 하려고 그래요. 부흥에 참 부흥 강사들 모셔다가요 부흥이 한번 해가지고 100% 다 방언받고 100% 다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다 내가 가르치려고 그래. 다 성령 못 받으면요 다 깡통이요. 깡통. 그게 나였어. 나 저는요 성령 안 받고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설교 잘했습니다. 정강원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요, 제가 신학교에서도요 설교하면요 설교학 교수가 설교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어? 아이고 참 이 양반들이. 설교는요 기똥차게 잘했단 말이야. 잘했는데 뭐냐? 성령의 기름이 안 부어지는 거야. 성령의 기름붐이 없으면요 인간의 이성에다 감정에다 오서 끝나버려.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야. 뒤집어져. 할렐루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요 이게 참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그래서 하는 거야. 천하의 정강욱 목사님도요 그렇게 초창기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금요일날은요 설교는 대충 문질러 놓고 기도해 주려고. 아이고, 그런데 말이야. 그냥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주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목소리도 다 잠겨버리고 지금도 목소리가 안 풀리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번 금요일날 뒤집어졌어, 교회가. 사랑주일 교회가.
기도 아주 길게 했어, 길게. 나는 언능 해놓고 도망 내려와 버렸어. 다음, 쫓아올까봐. 계단이고 어디고 그냥 다 기도하자고 막 사람들이 붙잡고 다리 붙잡고 안 놔줘, 안 놔줘. 안 놔줘가지고 겨우 빠져서 도망 나왔는데. 하여튼 여러분요, 사모하면 다 받게 돼 있어. 왜냐면 이 오순절, 이게 요 성령은요, 이게 은사는 요 영어로 기프트요. 이거는요,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사모하는 자는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 특정인에게 주는 게 아니요. 이건 전매특허 낸 게 아니란 말이요. 조용기 목사님의 전매특허가 아니야. 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한 시대 50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강조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분이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이다 그러잖아. 조용기 목사님 대단한 분이요. 그 뒤를 잇는 분이 바로 이제 정강호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정강호. 내가 봤을 때는요, 정강호 목사님 천당 가고 나면요, 오순절이라는 말도 이제 다요, 사람들이요, 기억 속에서 내가 보니까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어가야지. 아멘. 아멘이요?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역사해. 사랑절 이렇게 가봐요. 참, 이번 주에 엄청 모였더라고, 엄청 모였어요. 엄청 모였는데, 거기는 막 성령이 파도를 치잖아, 파도를 쳐. 뒤집어지잖아, 뒤집어져.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빨리 교회 공사 끝나고, 빨리 채워가지고, 어? 내가 지금 오영석 목사님도 한번 내가 부르려고 그래요. 오영석. 또 오영석 목사 또 부르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정말요, 우리 목사님도 내가 한번 모시려고 그래. 예. 예. 우리 전 목사님 모시려고 그래. 모시려고. 안 해주면 가스통을 들고 가서라도. 응. 나랑 죽기 싫으면 우리 교회 붕괴 좀 해주세요. 왜 다른 교회는 다 해놓고, 어? 제자들 교회는 안 합니까? 내가 요 땡깡을 부려서도 모시려고 그래. 하여튼 내년 총선 끝나면 이제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내가요 졸라서라도 졸라서라도 내가 모시고 오고 이건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 오순절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깨달으시면 하면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뭐가 미만이냐?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할렐루야.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로요? 이 땅으로. 이 땅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 이 7대 명절은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가 유월절 날 뭘 왔어요?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했잖아요. 아멘요. 이 땅으로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도 결국 뭐예요? 이 땅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아멘.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이 속죄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 아멘. 마지막 제사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상의 제사장의 사역.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 뭐냐? 이거는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아멘.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결국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이요. 누구의 계시요? 사도 요한의 계시요? 예수님의 계시요? 예수님의 계시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 요한계시록 1장. 잘 봐봐요. 자, 1장 1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계시란 말이 뭐냐면
계시라는 뭐냐면 감춰둔 거.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다가 이렇게 다 감춰놨어. 다 거기가 이거 감춰놨다가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뚜껑을 열고 팔아 여기 요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극 무대에 휘장이 탁 쳐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연극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딱 휘장이 딱 쳐져 있다가 연극이 시작되는 음악과 함께 휘장이 딱 열리면서 누가 나와요? 연극 배우들이 탁 나오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감춰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성격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건 계시는 어떤 거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요. 될 일이요. 될 일이요. 근데 천천히 될 일이요. 속히 될 일이요.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속히. 속히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속히.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천년 왕국을 안 가리키냐고. 왜 안 가리키냐고, 왜 안 가리키냐고. 아예 예수가, 저 예수의 계시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게 아니란 말이요. 사도 요한은요, 주님이 보여준 것을 그냥, 말로 말한 사람이요. 아멘이요? 누가 보여줬다고? 예수가 보여줬어. 예수가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은 말했을 뿐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예수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속히 될 일인데 바로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보세요. 유월절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땅에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장막절도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곱 가지의 복음 사건이 바로 7대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가 이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도 결국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건은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일곱 가지의 사건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예수가 아무리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도 이루셨다고 하셔도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뻥이요. 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뻥이다. 뻥이다. 뻥이요. 백날 알면 뭐하겠어? 백날 알면. 이거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루어져. 그러면 유월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구원. 아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오직 예수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일곱 가지 사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여러분 구원이요. 인간의 힘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작용해? 성령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당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 됐다, 이 모든 것이요 유월절이 내 가슴에 임하면 한 방에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이요. 성령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예수가 이 사건을 이뤘는데 내가 예수 본 적이 있냐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걸 내가 봤냔 말이야. 안 본 사건인데요 그걸요 오늘의 사건으로 잡아당겨가지고 그걸요 마음으로 믿게 하고 입으로 신하게 하는 것,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당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기다리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구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 안 돼.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느냐? 아예 구원 받았으면 가만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다가 천당 가게 하면, 천당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일단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우리도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무덤이지만 우리에게도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아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두 번째로 뭐냐? 우리를 무교절에다 집어넣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원한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그대로 머물지 않고 뭐요? 구원을 확대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득불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냐? 무교절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무교절. 아멘.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다 반드시 임하는 사건이 무교절이에요. 이것을 건너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건 무교절은 뭐냐?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 뭐예요? 무덤에서 뭐합니까? 무덤 속에다가 가두는 건 뭐예요? 무덤에서는요 송장이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하는 거. 무덤은요 썩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그들을 썩게 했단 말이에요. 뭘 썩게 하느냐? 바로 뭐예요? 자요. 자. 자란 말이에요. 자. 아멘. 자요. 자. 자. 이게 자란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이게 아담 성분이란 말이에요. 아담 성분.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를 말할 때 이걸 아담 성분이라고 하고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예요. 자, 벌써 이게 천하에 못된 것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뭐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자아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아가 뭐냐? 이게 자아가요 다른 말로 뭐예요? 거역이요. 거역. 거역하는 걸 자아라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라고 막 안에서 성령이 충동질해. 바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아멘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뭐라 그래요? 안에서 야 바울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새끼야. 하나님이 성경 봐.
너 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붙잡는단 말이야, 이게. 두 마음의 싸움이요. 그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자란 말이야, 자. 천하에 못된 것이 자란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아를 처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득불 무덤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선악가요, 선악가. 그러면 이 무덤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왜 무교죄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무덤을 만든 놈이 누구요? 놈이라 그래서 미안해. 무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요, 아담.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해서 이 무덤을 만들었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하는 것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통과시키는 것을 선악과라 그래.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무덤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아담이요, 아담. 아담. 그리고 그 무덤을 만들게 했던 그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필요 없어, 괜찮아, 내 뜻대로 살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네 맘대로 해라, 임의대로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라,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통과시키는 것이 하나님 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게 자아요, 자아.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못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속에 작용했던 이 자아가 바울 속에도 작용한 거예요, 바울 속에. 천하의 바울 속에도 작용했는데 우리한테는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날마다 자아의 싸움이며 자아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처단하기 위해서 무교죄를 줬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종살이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걸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왜 종살이 했어요? 뭐 때문에 종살이 했어요? 왜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호세아,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을 말해준 게 뭐예요? 호세아서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슴 아리거든,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말해준 거예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갔어 안 갔어요? 안 가고요. 다시스로 갔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니느웨로. 그런데 안 간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통과시킨 거예요. 거역한 거란 말이야. 거역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물고기를 예비해놨다가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의 무덤 사건과 똑같이 말한 거예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갔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무덤은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아담 때문에 왔어. 아담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들어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무덤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요. 70년.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 말이야. 70년. 모세는 40년이요. 요나는 3일이요. 3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무교절을 제일 짧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요. 이삭. 우리도요, 40년 해버리면 시간 기회가 없어. 우리도요, 한번 이삭처럼 딱 모리아 제단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요. 기다리시면 아멘. 무덤이 왜 왔다고? 아담 때문에 왔어. 아담. 아담. 왜 아담 때문에 왔냐? 아담의 선악과요. 선악과. 그 선악과가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교인들이 보면요, 뭔 이유가 많아, 뭔 핑계가 많아.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게 다 자아요. 다 자아요. 다 자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인간은 유교에서 말하는 성선설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선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나면서 환경 때문에 악해졌다 그래. 그거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아담의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애새끼들을 키워보면요, 젖꼭지를 하나만 잘 물고 잘 빨면 되는데 이 새끼가요, 깨물어 깨물어. 아이고. 그러니까요, 벌써 애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하는 거 보면. 욕도요, 안 가르쳤잖아요. 욕도 부모가 욕 가르친 사람 못 있겠어요. 욕 더럽게 잘합니다. 애새끼들이 태어나면서부터요. 배운 거 처음부터 욕을 배워. 그리고 거짓말 잘하잖아. 거짓말. 애들이요,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냔 말이야. 이게요, 성선설이 틀린 거야.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어. 아멘. 죄인이요, 죄인.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부득불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자아를 처단하는 게, 이 자아를 썩게 하려고 하나님 뭐냐, 아담을 썩게 하려고 뭐였어요? 무교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에서 이제 나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자아가 썩으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썩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야, 이게 뭔지 아니? 난 몰라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선지자를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새끼들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고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싸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하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하면서도
누구끼리 싸워? 우리끼리 싸워요. 참 골 때리는 겁니다. 골 때려. 골 때려. 꼭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요. 죽방을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방탱이 됐는데도요. 그래도 아직도요. 악다구를 써요. 이게 참 희한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자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어? 가마솥에다 감자를 넣고 불을 떼서 아궁이에다 불을 떼가지고 샀는데 언제 익었는지 모르잖아. 요즘에는 그 압력밥솥은 밥이 다 되면 지가 삑삑 하고 김이 자동으로 빠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마들이요. 배고프니까 엄마! 감자 언제 익었어? 좀만 기다려 있어, 그러마. 익어야 주지. 그래가지고 또 자꾸 보채면요. 아휴, 뚜껑 열고 한번 찔러봐. 아직도 안 익었어. 그럼 또 불을 더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솥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집어본단 말이에요. 집어봐.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한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슬퍼했을까? 마음 아픈 거야. 하나님이 마음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꺼내주려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서 젓가락을 집어보니까 아직도 먼 거야.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 앞에 뒤지도록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고집을 피워.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 아니 나 같은 멍청한 사람도 보면 눈에 보이는데 눈탱이를 맞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피워요. 아유 골 때려 골 때려 골 때리라고 골 때려. 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예, 젓가락을 찍어보니까 아직도 감자가 안 익는 거야. 어? 지들끼리 싸워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다 되니까 푹 이제는 다 썩어가지고 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라 그러니까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마음이 안 놓이는 거. 왜? 지난번에도 가고 작년에도 가보니까 말 안 들었거든. 근데 작년에 말 안 듣는 놈이 이번에도 말 듣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미심쩍 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가가지고 예언을 해본 거야. 여러분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 또 왔습니다. 작년에 내가 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올해도 들을까 말까 내가 미심쩍해서 지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아이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에는 쌩 해가지고요 뭐 하려고 왔어? 다 망했는데 야 이 새끼야 왜 왔어? 개새끼같이 욕을 막 했는데 아 올해는 보니까 이게요 진지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해. 그래가지고 뭘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가요 어? 요 마을 저 마을 그 천막으로 그냥 거지같이 난민촌이잖아. 난민촌 그런데 가서 냄새나는 난민촌에 가서 외쳤더니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바로 그거란 말이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개지랄 들고 이 선지자 말을 안 들었는데 아이 올해 와서 하나님이 그 환상 보여주고 난 다음에 와서 예쳤더니 이게요 흐물흐물해진 거야. 흐물해진 감자가 다 익은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설교를 적게 했다 여러 번 했다 짧게 했다 반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 번에 듣고 그냥 딱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자아를 내리네. 잘 들어봐요. 내가요 핵심만 딱 말씀드린 거야. 핵심만. 자 무덤을 만든 장본인 누구라고? 아담이요. 그러면 아담은 왜 무덤을 만들었냐? 뭐 때문에 만들었냐? 선악과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통과시키는 거야.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자아요. 이게 자아. 이게 고집도 자아요. 응? 쉽게 하고 고집 피우는 거 이게 자아란 말이야. 의심하는 것도 자아야. 불순종하는 것도 자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도들은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해야 돼. 아멘.
일단 아멘을 하는 것은 뭐냐? 내요 자아를 반납한다는 거거든. 선악과 반납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만 있다고요? 아멘만 있다 그랬어요. 예만 있다 그랬어요. 예만. 그래서 일단 무교절에 있는 사람이 무교절에서 나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구원도 그 사건이지만 무교절에서 나올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일단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줄 텐데, 그러려면 뭐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아멘이야, 아멘. 아멘 세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요, 이게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집회를 해보면, 누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느냐? 아멘 세게 한 놈, 일단. 아멘을 세게,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이 성령이 강타예요. 내가 여러분 가르쳐 줄게. 우리가요, 안수를 받을 때 두 가지요. 하나는 축복기도 받을 때 이게 안수가 하거든. 축복기도 받을 때는요, 이 입을 크게 안 열어도 돼. 아멘, 아멘. 다소곳이 받아도 된단 말이야. 그러나 성령 받을 때에 이 안수기도는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일단요, 안수 받을 때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저기도 그 가르쳐서 무릎 딱 끌고 두 손 딱 들고 일단 대가리를 쳐드려야 돼. 이게 박으면 안 돼, 이건 대가리. 옷도 안 수고해서 이것도 안 수해? 안 돼. 이게 딱 해가지고 딱 들고, 무릎 딱 끌고요. 일단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입을 세게 열어야 돼. 바디메오가요,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아니면 나 죽어요. 그래서요, 자존심도 자아요. 이게 자존심도 자아란 말이야. 아니 지금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을 건데 뭔 자존심이 필요해? 뭔 자존심이? 미친년이 그때는 되는 거야. 미친놈이 되는 거야. 우리 다 받을 때 다 미친놈 됐어요. 멀쩡한 놈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우리가 다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가요, 아이고, 목사님들의 자존심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아니요, 목사님들이. 응? 그런데요,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게 지정이란 말이에요, 지정이. 자아 갖고 지정이. 자기 지정이를 내려놓고, 그리고요, 쫙! 악당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 쥐야, 쥐시옵소서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가서 그 사람을 톡 건드리면 성령이 그냥 역사해버려. 근데요, 대가리 씩 받고, 응? 그 다음에 입도 꽉 닫고 해보려면 해봐, 이 새끼야. 내 대가리에다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거 뭐 하려고 안수 받으러 와? 그런 사람들은 안수 원하면 힘이 얼마나 든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이제 다음에 또 가면요, 내가 그거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아예 사랑질께서 처음 온 놈들, 성령 못 받은 놈들이 많거든. 다 터뜨리려고 그래, 내가. 네. 아유, 내가 미쳤지. 우리 교회 터뜨려야 되는데 왜 남의 교회 가서 지금. 우리 교회 해야 되는데 남의 교회 가서 지랄하라고 그래. 아무 교회 가서 하면 어때. 그러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자존심도 이게 자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요. 다 내려놓고요, 주여 주시옵소서. 큰 목이 터지도록요. 나는 이 목이 원래 3년 동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잖아요. 주여를 외치면서 집회가 없는 나는 교회 가서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부르짖어 방언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2년, 3년 동안 목이 쉰 다음에, 이야, 신기하게도 목이 딱 풀리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는요, 절대 목이 안 쉬었어. 아무리 악당으로 써도, 진짜 안 썼는데, 이게 지난번에요, 대구에 가서
김대한이하고 나하고 코로나 세게 걸렸거든, 진짜로. 막 나는 열 발가락이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희한한 느낌이 돼, 그거. 막 설사하고, 기침하고, 막 발가락이 빠지고, 오한 들고, 그게 다섯 번째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야. 근데 나는 그게 몸살, 단순히 몸살 걸린 줄 알고, 그렇게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딱 양성 반응 나오더라고. 아하, 그랬구나. 그런데 뭐, 이제 그때는 뭐 이미 뭐 코로나 별 의미 없었으니까. 그때요, 이 목을 좀 쉬어줘야 되는데, 목을 안 쉬었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뭘 알아.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또 하고 막 그냥 계속 했더니 이게 목이 잠겨가지고 지금 안 풀러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내가 설교할 때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목이 이러니까. 답답한데, 뭐 이제 터주겠지. 하나님이 터주시겠는데.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이게 무교절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단계란 말이에요. 이것만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요. 아멘이요.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만사형통.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무교절의 승부점이.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다 와야 돼. 이거는 정강훈 목사님한테도 와야 되고. 이건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어떤 분이요. 어린 나이에 폐병 걸려가지고요.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이 역사하고 입신이 들어간대. 자기는 정작 병이 안 나서. 어?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집회를 하고 약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서 버려. 어? 사도 바울이 닦았던 손수건 갖다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 병이 났고. 그런데 병, 정작 자기는 누구를 데리고 다니? 누가를 데리고 다니? 누가? 누가가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헬라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 주치의를 데리고 다녀요. 이게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세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이 새끼야. 뭘 더 달라 그래. 그게 뭐냐면 올무예요. 올무. 여러분 그게 올무란 말이에요. 너 내 뜻대로 못 살면 너 또 병 준다 이 새끼야. 그놈 가지고 이게 그거 뭐야. 개 목줄하고 똑같은 거야. 참 신기한 겁니다. 참 신기해. 그래서요 이 무교절은요 누구에게나 온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 많이 받습니까. 어? 자, 그 위대한 선자 같은 분이요. 선자 같은 분 여러분요. 한경직 목사는 삶을 통한 성자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그가 이루간 성령운동의 성자란 말이야.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분. 그런 분들도요. 평생이 무교절 있잖아요. 무교절. 무교절이요. 무교절.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처단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이요. 그냥 누구에게나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래 하면 안 돼. 오래 하면요. 끝나버려요. 인생. 그러니까 빨리 하지 말고. 그러면 무교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선악과 반납하면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반납하면 하나님이요 그냥 그날로 무덤을 열고 뭐예요? 초실제로 우리를 옮긴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저도요 보통 머리를 굴린 사람이 아니거든. 그 보통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정강훈 목사님을 따르면 제 양반이 교회를 지어줄까 안 지어줄까 이런 계산을요. 어? 아니 사람이니까 해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그걸 싹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서 물어봐요. 정시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제주도에 가서요. 어? 내가 이제 막 전국 조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이제 하니까 정시대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옆에서 보는 우리 김종대 목사님하고 남 목사님은 사심이 없이 목사님을 따르는 분이다.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 사심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심까지도 자아요. 자아요. 내가 보면요 가슴 아파요.
우리 목사님은요 사심없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은요 사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 내가요 말을 못해요. 사심, 여러분 우리는 사심을 내려놔야 돼. 이게 사심도 자아요, 자아.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사심이 뭐요? 욕심이잖아, 욕심. 이거요.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기도를 막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해도요. 하나님이 안 내보내줘. 이거는요. 40일 금식기도가 아무 상관없어. 뭐요? 자아가 처단돼야 돼.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반납하면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요. 아멘이요?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교절이, 무교절을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무덤을 열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 이게 바로 초실절이, 초실절. 이거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초실절이 부활이듯이 우리에게도 초실절은 부활이요, 부활.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우리 무교절 오래 살지 말고, 오래 있으면 안 돼. 신세 조조 조조. 무교절 오래 있지 말고 우리 나와서 부활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이 무덤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무덤에다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덤을 여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는 거야, 하나님. 기다리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뭐냐? 초실절은 예수님에게 부활이라고 했듯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초실절은 부활이요, 부활.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좋은 일만 있어요. 자, 그 찬송이 뭐냐? 그 찬송이, 그 찬송이. 그 찬양이 뭐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빨리 나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했으면 빨리 나와야지. 잘라버리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하도 잘라뿐만 말을 목사님한테 많이 들어갖고 내가 더 많이 써먹었더니요. 요즘에는 죽으려고 그래 목사님들이. 툭딱 그러면 잘라버려 이씨. 그랬더니 동작이 느리고 있어. 빨리빨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여기서부터는 좋은 일이 일어나. 좋은 일이. 할렐루야요. 이 찬송 드리고 이제 헌금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힘들어서 못 얻었어. 힘들어서. 좋은 일이. 하여튼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할렐루야요. 초실절은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좋은 일만 일어나.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막 하나님이 역사해버려. 이거는 부활절은 좋은 거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83장 빨리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모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버지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거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버지 우리 서로 뜨겁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7대 명절이 여러분 가슴속에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하여튼 무교져서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론으로만 듣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